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 그 있는 위치에서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간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비의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그 아버지 사랑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아버지 그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이영애 목사님께도 축복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족할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중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주일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지금 목사님이 컴퓨터 앞에 컴퓨터를 요 앞에다 두고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3 안녕.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다 선생님들만 계신 것 같아서 네, 2학년 1반 그리고 하윤이 소리 좀 키워주세요 채팅방. 네,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사님의 턱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어금니가 닿기 시작했어요. 역시 휴가가 답인 것 같아. 약을 안 먹었는데도 턱이 닿았어요. 네, 아주 기뻐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버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러고 있네. 자, 1학년 3반 너네 뭐 하니? 네, 한 명씩 의자에 앉으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1학년 2반 반갑습니다. 2학년 1반 반가워요.
자는 거 아니지? 네. 네, 네. 1학년 2반. 네. 네. 선생님들 반갑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키는 친구들이 없네. 하윤이, 하윤이. 내 딸도 하윤이. 하윤이, 하윤이.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좀 많이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고 먼저 하도록 할게요. 광고 있습니다. 자, 9월부터요. 9월부터. 9월부터예요. 9월부터예요. 예원아, 9월부터예요. 9월부터 예배 시간이 10시 40분으로 변경됩니다. 몇 시요? 10시 40분. 자, 10분 늦어집니다. 10분 늦어지고 10분 빨리 끝나지 않고요. 똑같이 끝낼 거예요. 10시 40분에 시작하고 11시 40분에 끝납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다들 암흑 속에 들어가 있어서 기훈아 카메라 켜줘서 고마워. 자, 10시 40분인 거 알아듣겠다는 사람 채팅창에다가 1번 좀 써주세요. 나 알겠다. 10시 40분까지 접속을 하겠습니다. 1번. 좋아, 요수아. 좋아. 아, 너네들 예배 다 드리고 있구나. 카메라 앞에 있구나. 지금 좋아, 좋아. 자, 1번. 네, 막 올라오고 있어. 좋아. 자, 아시겠죠? 다음 주는 10시 반이에요. 다음 주까지 9월 첫째 주서부터 10시 40분으로 변경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큐티 책 원래 이번 주에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 온다고 했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배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별 모임을 지금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지우팅 거기 괜찮나요? 거기 아파트 한 동이 폐쇄됐다고, 저희 집사님도 지금 뭐 폐쇄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홍차우 CBD 쪽 그쪽도 지금 뭐 아파트 단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동이 통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주일 찬양팀 어떤 분이 못 오시고 뭐 그랬는데, 자, 지역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큐티 책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도착해서 한 두 주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선생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광고 두 가지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새 친구 있나요? 오늘 내가 듣기로는 우리 줌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부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중등부에 가끔씩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상하이로 왔는데 중등부 줌에 그냥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혹시 여기에도? 네. 현선은 2분의 1은 뭐야? 네. 네,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오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주께 드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주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아멘.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거를 줄이면 뭘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완벽. 뭐야? 넘사벽. 그렇죠, 예린이. 1학년 7반 예린이. 넘사벽.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사벽. 요즘에 이 단어 참 많이 쓰죠? 넘사벽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넘사벽이라는 단어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할까요? 네. 잘난 상대방을 두드러지게 과장할 때 사용한다라고 예, 현대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난 상대방을 두드러지게 과장할 때 사용한다.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어제 목사님이 검색하다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커피차가 아니라 와인차를 쐈다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클라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는 뭐 한 잔에 얼마 안 하는데 와인은 뭐 이렇게 돌리면 엄청 비싼가 봐요. 난 모르겠네. 자, 장난 상대방을 두드러지게 과장할 때 사용할 때 이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양궁. 한국 양궁은 넘사벽이죠. 다른 나라는 그렇다면서요. 한국 그 올림픽 나갈 때 양궁 선수들은 마음속에 금메달이라는 건 없어. 그냥 나는 은메달 따면 1등 한 거야. 왜? 금메달은 한국이 따갈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금메달은 생각도 안 한대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죠. 한국 양궁을 들 때 뭐 대충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앞에 점점점 잘난 상대방을 이렇게 써놨죠. 저 점점점 이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조금 안타깝더라고. 한번 볼게요. 자신의 무력감을 표현하기 위해 잘난 상대방을 두드러지게 과장할 때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난 이미 루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넘사벽. 난 절대 넘을 수 없어. 난 이미 루저가 된 거야. 자, 무력감이라는 단어. 무력감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이 빠지는 듯한 느낌. 강조점이 바로 납니다. 나 스스로가 상대에게 이미 진 거예요. 졌어.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루저라고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 포인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이제 13년 이상 살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아, 난 절대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넘기 위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피할 수 있어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포기하는 현상. 이것이 요즘 MZ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부모님들의 영향도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력감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넘사벽의 존재를 너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뽑은 왕이었어요. 왕에게 넘사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요즘 시대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넘사벽이 있긴 있어요.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됐었잖아. 그래서 넘사벽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왜? 내가 넘사벽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나에게는 넘사벽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의 넘사벽 바로 이거였어요. 뭐예요? 죄였습니다. 죄. 죄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 앞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요? 너무나 연약했던 거 아닐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맞았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나를 이겼대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삶. 죄 앞에서는 언제나 무력감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를 지금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돈과 힘과 지식으로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좀 지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 좀 지면 어때? 내가 성공하면 됐지. 죄 조금 어느 정도 수용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높아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론은요,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요, 자신의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SOS,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조차도요,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죄악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던가요? 이미 죄악이 나를 너무 사로잡고 있어서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학습된 무력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포기하는 현상. 안타깝지만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늘 반복되는 죄를 그냥 스스로 눈감아버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어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성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주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쉽게는 욕, 학습된 무력감. 난 욕은 못 끊어. 나는 야동은 못 끊어. 나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 난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난 죄를 끝까지 미워할 거야.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그러한 모습들. 난 이건 못 벗어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끝까지 봐야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뒤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우리의 허물을 지금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 죄는 나를 이기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나를 잡아먹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요, 자세히 보면요, 앞 뒤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보면요,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는 못합니다.
전적인 나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쩌면요, 죄라는 큰 바다 속에서 그냥 튜브 하나 달고 그 안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고백,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남자친구들 야동 보시죠? 야동 보는 사람 1번. 네,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자, 여자친구들, 여자는 홀수가 모이면 안 된다면서? 왜? 둘 하나, 넷 하나, 일곱 하나. 아, 일곱 하나면 짝수구나. 미안해요. 자, 어쨌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남자친구들, 야동. 이거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거든요. 그걸 끊어낼 힘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야동을 끊어내는 우리 중등부 남자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감히 다윗이라고,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뽑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넘사벽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죄. 그 죄를요, 다윗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도, 아, 다윗도 죄를 지었죠. 성적인 죄요.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도요, 스스로 죄를 해결한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했던 사람 누구죠?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 가장 완벽했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너무 심한 자책하지 마세요. 학습된 무력감 이거 다 떨쳐내세요. 남자친구들 떨쳐내요. 지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단순하게 욕하고 친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도 야동을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죄송해요. 단순히 이것만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해 주세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회복이 뭐죠? 알긴 아는데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죠?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러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풀어보면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이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원래의 상태가 뭐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넘사벽 바로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 죄악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 친구들의 입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10년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과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택하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의 크신 은총이 죄악으로 물든 나의 무력감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